우리가 남미가 이공학번 조이치입니다. 수집생아 이공학번이라고? 나 1호학번인데. 야 화석 냄새 좀 그만 풍겨라. 잔이 비었잖아. 뭐해 신입생이 술 안 마시고. 아 저 술 잘 못 먹는데. 아 덕댄 이런 거 다 마셨는데. 아니 이런 거 좀 미리 측정할 수 없나? 그것이 뭔가요? 기존의 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했다!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의 세 가지 장점! 팍팍팍! 무슨 일이라고 있었어? 이번 주에 MT 가는 거 있잖아. MT가 있었다고? 아, 아 17일에 가는 거? 알지 알지. 20일인데 단톡방에 그룹 있어요? 단톡방도 있어? 아, 그 17명 있는 방 말하는 거지? 그거.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제 갈까? 복학해서 하나도 몰랐네. 누가 알려줄 사람 없나? 개업하는 알려드립니다. 잘 들어주십시오. IoT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물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, 예를 들어 독거노인분들이 장시간 물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정보가 전송되어 위급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.